입냄새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은 편도 결석이 골칫거리일 수 있습니다. 입냄새 나시나요? 혹은 그 재채기하다가 뭐 양치하다가 입에서 갑자기 왜 누런 쌀알 같은 이물질 튀어나왔던 경험이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? 바로 이 이물질의 정체가 입 안쪽 편도에 박혀 있다가 재채기하고 구역질로 튀어나온 편도 결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입냄새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은 이 편도 결석이 골칫거리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인터넷에 편도 결석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. 그러면 뭐 집에서 젓가락이라든지 면봉으로 짜는 법, 또 바늘을 뺀 주사기로 이렇게 물 쏴가지고 빼내는 법, 이렇게 온갖 민간요법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. 근데 보기만 해도 사실 좀 아찔한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. 편도 결석은 절대 집에서 자가로 빼지 마십시오. 잘못 건드려서 편도 주변이 긁힌다든지 염증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. 자꾸 건드리다 보면 이 결석이 박혀있던 구멍이 더 커져서 더 큰 편도 결석이 생길 뿐이니까 불편하시면 반드시 이비인후과로 가셔서 제거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편도 결석을 확실히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결석이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이겠죠. 그래서 오늘은 편도 결석을 덜 생기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편도 결석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편도 결석은 다른 데 생기는 결석과는 다르게 건강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이 편도 결석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외부에서 침투한 병원균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잘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감기 걸리면 목 아프고 편도 붓고 그러잖아요. 아, 편도가 업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들하고 잘 싸우게 하는 거예요. 원래 우리가 편도라고 하면 어때요? 입을 크게 아 하고 벌릴 때 목젖 양 옆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역할이 뭐냐? 코나 입으로 침입해온 세균,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바로 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균이나 바이러스하고 싸운 조직의 일부가 떨어져서 결석으로 축적이 되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이 편도에 결석이 있다는 것은 아, 편도가 세균이나 바이러스하고 싸웠다는 증거이자 내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. 다만 문제는 조직과 병원균, 음식물 찌꺼기까지 뭉쳐져서 좀 냄새가 고약하고 때에 따라서는 목에 이물감을 유발한다는 겁니다. 이 편도 결석이 생기는 것은 마치 땀구멍에서 땀이 나는 것 같은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뭐 체질에 따라서 왜 땀 많이 나는 사람, 적게 나는 사람 있는 것처럼 유달리 이 편도에 결석이 많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또 적게 생기는 분들도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. 편도 결석이 내가 유난히 많다고 해서 내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시겠죠? 그러니까 내가 생활에 불편감을 느낀다. 그러면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결석 제거하시고 또 결석 예방하는 방법을 내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결석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. 첫째, 목 가글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. 이 편도 결석은 깨끗하게 제거되지 못한 세균과 불필요한 조직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뭉쳐져서 만들어진다는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이 결석의 재료들이 우리 편도에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게 되면 결석이 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입 안과 그리고 이 편도가 있는 부위를 깔끔하게 씻어내는 가글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의료용 생리식염수를 쓰셔도 좋고 나 그거 없다 그러면 식염수 종이컵 한 컵에 소금 3분의 1 티스푼 정도 풀어가지고 쓰셔도 좋습니다. 소금을 완전히 녹여서 준비해 주세요. 혹시 뭐 렌즈용 생리식염수 가글액으로 쓰면 안 될까? 절대 안 돼요. 렌즈 세척용으로 나온 생리식염수에는 보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가글하고 코 세척 용도로 쓰기에는 절대로 부적합하다는 거. 그리고 가글액을 내가 쓴다 그러면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 가글액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알코올이 내 입안을 건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장기간 쓰시는 건 좋지 않아요. 맹물도 좋습니다. 일단 한번 제가 해볼게요.
이렇게 입 안쪽까지 잘 헹궈주잖아요. 그러면 편도결석이 훨씬 덜 생기고 심한 입냄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코호흡입니다. 여러분 입호흡하세요? 코호흡하세요? 특히 비염이나 충농증 있는 분들은 이 후비루 때문에 결석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. 후비루가 뭐예요? 콧물이 내 목 뒤로 넘어가서 고이면서 인두하고 혀의 뿌리 쪽 편도 주위에 계속 쌓이게 되면 편도 결석이라는 걸 만들고 또 입냄새까지 고약해지잖아요. 이런 분들 숨 쉴 때 보면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많아요. 나는 코로 숨 쉬는지 입으로 숨 쉬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자고 일어나면 목이 붓고 따갑다. 두 번째, 건조하면 바로 내 목이 아파진다. 세 번째, 평소에 갑자기 이렇게 거울을 보면 입을 조금이라도 벌리고 있다. 네 번째, 입술 보면 항상 건조하고 거칠고, 다섯 번째, 입이 쓰고 입냄새가 있다. 이런 분들은 내가 평소에 입을 벌리고 숨을 쉬지 않을까?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코 대신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입안이 어때요? 건조해져서 이 잡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. 결과적으로 이 편도선이 세균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, 그러니까 결석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코로 숨쉬기가 100점, 입으로 숨쉬기가 50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코 대신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폐 건강 악화는 물론이고 면역력, 부비동염, 또 비염, 입냄새, 식도 역류증, 뭐 코골이, 수면 무호흡증으로 발전되기도 하고, 일단 산소 부족이 심해지기 때문에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동시에 자세히 보면 치아의 부정교합, 또 주걱턱, 이런 안면 비대칭의 원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눈 밑에 다크서클이 유발되기도 해요. 뿐만 아니라 폐 건강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래 기침이 끊이지 않고 기관지염, 천식, 만성, 폐쇄성, 폐질환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아니 내 코가 그럼 막혀있는데 어떻게 코로 숨을 쉬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,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. H로 검색하시면 돼요. H 콧구멍 한번 해보세요. H 코 호흡편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고, 또 H 코 세척 한번 검색해 보세요. 제가 이 코 세척하는 방법 소개해 드린 영상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코가 한결 편해졌어요 하실 겁니다. 그리고 잠잘 때는 입에 이 일회용 밴드를 이렇게 붙이시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시잖아요. 그러면 입 대신 코로 호흡하기가 더 쉬워지실 거예요. 이제 호흡은 입 닫고 코로 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셋째, 침샘 마사지 해주시는 겁니다. 앞서 제가 코 호흡에서 입이 건조하면 잡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구강 건조는 단순히 수분이 적다는 게 아니라 이 침이 마른다는 걸 의미합니다. 침의 역할은 뭐예요? 우리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, 우리 침 속에 들어있는 면역물질이 이 구강에 증식하는 세균, 이거 억제하기 때문에 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입에 침이 부족하게 되면 세균 번식 활발해지고 또 이 편도의 결석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침 분비가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. 딱 3초만 누르면 침이 쓱 하고 고이게 되는 경혈 세 가지 제가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세요? 바로 승장혈, 그리고 예풍혈, 염천혈, 이 세 가지입니다. 이게 이제 침샘을 자극시켜주는 거예요. 우리 몸에서 침 분비가 되는 빅3 침샘 삼형제가 있습니다. 바로 오른쪽 세 군데, 왼쪽 세 군데에서 여섯 군데가 있는데, 귀 밑에 저작근과 붙어있는 귀밑샘, 그리고 혀 밑에 있는 혀밑샘, 그리고 턱에 있는 턱밑샘, 이 세 군데의 침샘을 자극해서 침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. 그럼 귀밑샘은 어디냐? 쉽게 생각해서 옛날 멀미약 붙이던 자리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귀 밑에 있는 했을 때 약 움푹 들어가는 자리 있죠? 여기가 오른쪽 왼쪽 한 군데씩 예풍이라고 하는 경혈인데, 이 검지를 가지고 슥 하고 한번 눌러보세요. 그러면 맑은 침이 벌써 입안에 스르륵 고이게 되실 거예요.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혀밑샘과 턱밑샘은 맑은 침보다 약간 점도가 있는 침이 많이 분비되는데, 혀밑샘은 입술 아래 움푹 파인 곳이죠. 이 중앙 부분을 쓱 하고 지그시 눌러보세요. 벌써 승장이라고 하는 경혈이에요. 승장의 의미가 뭐냐? 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. 여기를 누르게 되면 쓱 하고 침이 차오르는 걸 느끼실 거예요. 그 다음에 턱밑샘은 턱
턱과 목이 만나는 정중앙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는 맑은 샘물이 솟는다는 의미의 염천혈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혐의샘과 턱밑샘을 자극해서 승장과 염천을 자극해서 침을 돌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입 안에 침을 만들고 혀로 구석구석을 마사지 하시면서 적셔주시면 됩니다. 제가 오늘은 이 편도결석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리고 편도결석이 좀 덜 생기도록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. 첫째, 소금물이나 무알콜 가글액으로 입 안쪽까지 구석구석 하는 각을 소개해드렸고요. 둘째, 입 말고 이 코로 호흡을 하셔라. 이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구강 건조와 세균 침입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편도결석이 덜 생길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. 셋째, 면역물질이 들어있는 침 나오는 경혈 세 군데 알려드렸죠. 예풍, 승장, 그리고 염천. 여기를 지압을 해주시게 되면 결석이 생기는 것도 예방하고 구강 건조증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. 상식이지만 편도결석이 덜 생기려면 일단 입 안을 좀 깔끔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식후 양치질, 그리고 수시로 입안을 물로 가볍게 헹궈주시는 거 참 좋아요. 갑자기 톡 튀어나오는 편도결석 때문에 고민이신 분, 입냄새로 고민이신 분, 실천하실 거죠? 나는 각을 할 거예요. 나는 빅스리 침샘 지압할 거예요. 나는 코로 호흡할 거예요. 여러분, 어떤 걸로 실천하실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겠어요?